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티님들, 저희 그 베란다 정원, 거실 정원이 좀 깔끔해졌죠? 제가 요즘에 분갈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정리를 좀 해줬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화초를 좀 많이 데려와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다육이가 보이더라고요. 다육이. 예, 근데 다육이가 제가 지난번에 엊그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옮기다가 하나 댕강 해 먹었어요. 한번 댕강 한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흑법사, 로즈법사인데요. 댕강 해 먹었어요. 이렇게 댕강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건데 댕강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옮기다가 바람에 불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댕강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거지만 저희도 사람도 교통사고를 나면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것도 제가 또 이게 다육이 집사니까 예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의사 겸 집사 겸, 뭐, 얘네들한테는 엄마 겸,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를 해주려면, 뭐, 근데 얘네들은 뭐, 치료해보고 굉장히 빨라요. 사랑으로 잘만 돌봐주면, 요것도 작년에 제가 이거, 로즈법사, 흑법사, 몇 번, 깍지벌레 소주하고 치약으로 두번 이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이제 크게 잘 자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막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가지고 되게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여기 입도 막 하나 떨구고 네 떨어지다가 입까지 떨궜어요. 그리고 여기는 댕강했고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거는 심겨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심어 놓고, 요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지만, 좀 밉지만, 네, 일단 여기를 좀, 혹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전에, 제가 요거 꼬집기 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매화 꼬집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 꼬집기 한 건데, 요거는 하나 나오고, 요거는 두개 나오고, 여기도 하나 잘 나오고 있고, 요것도 나오고 있고. 밑에는 또, 새꾸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고요. 흑매야. 흑매야도 이게 이제 조금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건데, 요렇게 이제 꼬집기를 해줘가지고, 풍성하게 또 이제 잎이 나오고, 여기 더 풍성하게 더막 잎이 달리고 싶으면 이걸 또 꼬집게 해주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게 좀 그렇게 크지 않아갖고 꼬집기 해주기는 뭐한데 조금 더 크면 한달 후에 정도에 여기 꼬집기를 해주면 더욱 옆에 요거처럼 두 개, 세 개, 예, 막 그렇게 나오겠죠?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꼬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 가위나 이런 걸로 잘라가지고 손톱으로 긁어주셔도 되고 칼로 긁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더욱더 이 생장점을 긁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예, 나와요. 흑매야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게 500원짜리 사다가 키운 요거 염자인데, 요것도 좀 웃자라기만 하고, 요 이파리가 별로 안 달리는 것 같아갖고 다 꼬집게 해줬어요, 이렇게. 요거 한달 정도 됐는데, 여기 다 나오죠, 지금 잎이. 예, 요렇게. 풍성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꼬집기를, 뭐, 이거 해주고 나서 한번더 해주면, 여기를 두 개도 나오고, 여기도 막 하나, 두개 나오고, 여긴 하나 나오고, 네.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꼬집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생장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칼로 긁어보겠습니다. 칼로 잘 다듬어 놔줘보고, 여기 옆에처럼 이렇게, 자구가 나와주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요런 수형대로 키우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 네. 다시
여기 좀 다듬어가지고 다시 심어주면 뿌리가 나오겠죠. 상토에다가 심어주면. 이제 상토에다가 마사를 한3 정도 섞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심어줄 거고, 그리고 요거.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 둘이 자구가 완전히 이제 엄마 몸처럼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화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띄어가지고 뿌리를 내게 해주려고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톤톱을 꼬집기 하기에는 좀 커거든요. 그래서 요 생장점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긁어줍니다. 자구야 나와라. 시원하게 긁어주겠다. 생장점을. 요것도 차에 붙인 거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다 따주시고요. 여름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넘어지면서 흙도 막 쏟아졌어요. 흙도 좀더 채워주고, 마사와 상토 섞은 흙을 좀더 채워주고요. 정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복토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를 풍성하게 키우려면은 꼬집기 한번 해줘볼까요? 꼬집기. 아, 꼬집기 하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튼실하네요. 옷자라지도 않고. 네,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여기 가운데 자리 칼로 막 긁어줬고요. 생장점을 긁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댕강. 댕강 잘라진 요 아이. 예. 아, 이렇게 수영이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지만 요것도 또 이게 흙밥사가 굉장히 금세 자라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두개 갈라진 거는 그냥 어차피 이꼬지도 해주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띄워주고요. 다 이제 하여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좀 말라있는 상태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요런 데 깍지벌레 생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런 거, 여기서 요거 하나, 두개 떼어내가지고, 네, 요것도 적심하겠습니다. 적심해서 삽목해줄게요. 요거 이렇게 소독된 칼로 이렇게 떼내줍니다. 네, 이렇게 떼내주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띄워줘요. 세 개의 요게 이제 꽃 자구를 만들었어요. 이쪽이 예쁘니까 이쪽을 앞으로 해가지고 심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를 잘 내리라고 하고, 요거는 상토 7, 마사 3으로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주는데, 여기 이제 조금 흙이 약간 너무 푹 들어가니까 흙을 좀더 채워줘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푹 심어줍니다. 심어주고, 네. 나중에 이제 물하고 좀 영양제 있잖아요. 식물 영양제나 집에 만들어 놓은 영양제, 천연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은 영양제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주셔도 되고요. 목초액하고 물 500대 1로 섞어서 예, 넣어주시면 여기 뿌리가 또더잘 내립니다. 조그만 거는 또 나중에 좀 이따 이거 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구를 떼서 요두 군데다 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구를 떼서 여기다 심어볼게요. 요것도 7대 3으로 섞어줬고요. 똑같이 요것도 아까처럼 흙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흙을 좀더 채워주고 심었고, 요거는 네 자구가 가위로 띄어도 요거는 잘 띄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독된 가위로 댕강 잘라줘요. 네, 여기 이렇게. 그래도 요거는 약간 그게 있네요. 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목대가 좀 있어서. 요 밑에 거좀 잘라내주고, 예, 목대를 좀더 길게 한 상태에서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더 잘라내주고. 상토가 좀 많은 흙에 심어야 뿌리가 잘 내릴 거예요. 그렇고. 네, 그래도 아주 잘 자랐어요. 튼튼하게. 요렇게 이제 요거를 떼내면 이제 좀 크게 잘 자라겠네요. 얘가 이제 좀 화분이 작아가지고 크게 못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두 개의 자구를 떼내주면, 네, 크게 자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여기 목대가 생겼어요. 조금. 그래서 거기 목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생긴 부분. 네, 고기를 중심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보이니까, 네, 된강. 네, 오늘은 된강. 저절로 된강도 하고, 또 제가 된강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생장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올 거예요. 좀더 넣어주기다가 이렇게 퐁 넣어줘요. 이렇게 이제 듬뿍 심어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따가 물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 화약 정리 해주시고 그래야 여름에 또 통풍이 잘 돼가지고 잘 커지겠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자구 때문에 여기 좀 모양이 미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또 스스로 또 이게 이제 또 햇빛하고 잘 보면 또 이게 스스로 예쁘게 수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좀 옆에다가 이렇게 돌받침 같은 거 해주면 네, 좀더 예뻐지겠죠. 이렇게 이제 물 먹을 때가 됐나 봅니다. 약간 쭈글쭈글해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분갈이 저거 자꾸 떼내주는 김에 물도 좀 주고 수영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뻐요. 수영이 만들어졌네요.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물을 안 먹은 상태라 이게 좀 약간 쪼글거려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지네요. 예쁘게. 이야, 예뻐졌다. 엄청. 네, 조금 이따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분갈이를 다 했어요. 조그만 여기 잎들은요, 좀몇개더 떼어냈어요. 저 심다 보니까 잎이 좀 밑에 땅으로 닿아가지고, 흙으로 닿아가지고, 이거 몇개더 떼어서, 3개 있었는데 2개 더 떼어가지고 이렇게 심었고요. 적심해서 삽목했고, 요거 적심 삽목. 창, 네, 번식한 거.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물은 안준 상태인데요. 지금 한번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을 제가 이제 목초액을 섞어서 줄 건데요. 물이, 네, 요게 1리터 정도 되거든요. 500대 1로 섞어서, 한 뚜껑 이렇게 타서, 500대 1. 1리터니까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목초에 500대 1로 섞어서 줍니다. 충분히 주고요. 흘러나올 정도로 이것도 목초액 섞은 물을 목초액 섞은 거는 영양도 되고 네, 병충해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목초액을 섞어줬고요. 목초액은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목초액이 없었는데 친구가 이거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오늘 섞어서 줘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작에 이렇게 창도 번식을 해줄 걸 그냥 깍깍 여기 차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창들이. 근데 창이 이게 지금 하나 둘셋 오렌지 이거 에보니거든요. 오렌지 에보니가 지금 하나 둘세 개가 생겼네. 세 가지에다가 제가 이것도 살균제 요즘에는 또 물웅병이 또 심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거 이렇게 저기 협찬받은 칼슘 싹인데요. 요게 물웅병 예방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요게 식물 활력 및 물웅 방지를 위한 칼슘 식물 영양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초액을 줬지만 또 영양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요걸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물웅병 예방도 되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된강 한 흑법사 저거 치료해 줬고요. 오늘 그리고 요거, 대품 오렌지 에보니 두개 자고 나온 거, 거의 완전히 뭐 중품이 되었습니다. 중품. 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자구를 네, 뿌리 내리려고 심어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